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명령 확인. 그렇게 하죠. 명령 확인. 알겠습니다. 라저. 요원 이동 중. 명령대로. 라저. 요원 이동 중. 안갯속 유령처럼.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문제 없습니다. 명령 확인. 전진. 채널 이상. 상대기 중. 전진.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라저. 요원 이동 중. 작전 개시.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널 239. 말씀하십시오. 채널 239. 유령이라도 본 얼굴이 절 봤으니 이제 당신 죽은 목숨입니다. 전 제 자신을 핵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A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실력이 더 뛰어날 뿐이죠.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었나요? 제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서 전쟁 때마다 얼굴을 바꾸죠. 제가 왜 핵미사일을 좋아하냐면 한 번에 모든 게 정리되니까요. 누구나 가끔씩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 그걸 항생성이 적죠. 이건 EMP라고 읽는 겁니다. 어떤 원청이가 M프라고 하죠? 유령에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죠. 우린 상대를 찾아내 놈들의 기지를 핵으로 날려버릴 겁니다. 학교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유령 사관학교는 핵미사일 경납고 옆에서 수업을 한답니다. 은폐 유령을 잘 추적하고 싶다면 전장의 흔적거림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님 탐지기를 쓰시든가요. 기억이 지워진 유령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들려드리죠. 어떻게 끝이 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노바가 전장에 있다는군요. 제가 보기엔 그 말이 사실일 확률은 100분의 1이에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군요.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 생각을 잇다 지치는데 사령관님은 참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